김진경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, 또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김진경 본부장님은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네요.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, 이거는 제가 뭐 유추해 보기로는 뭐 어디 드라마에 나왔던, 더 글로리에 나왔던 그 드라마 안의 대사 같습니다. 자, 보고 싶어 죽는 줄, 뭘 보고 싶으셨습니까, 본부장님? 네, 저는 오늘 콘텐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K-POP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웹툰, 웹소설과 같이 이 K-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바로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워낙에 OTT 산업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성장 동향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정부에서도 바로 이제 지적재산권, 이제 IP라고 하죠. 이 부분에 대한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2023년도 국가 지식재산 시행 계획과 같이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, 그렇기 때문에 2026년까지 바로 이 IP를 창출하고 또 활용도 하고 이 K-콘텐츠 육성에 대해서 한 1조 124억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지원 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K-콘텐츠에 대한 수출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의 경우는 이 주요 수출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물론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바로 일본이라든지 미국, 유럽에도 계속 진출을 하는 모습입니다. 특히나 요즘에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해서도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IP로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드라마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콘텐츠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지금부터는 꼭 살펴보자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김진경 본부장님은 이렇게 콘텐츠, K-콘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주셨습니다. 올해 초부터도 K-콘텐츠 관련해서 한번 또 붐이 일었었는데, 잠시 2차 전지에 가려지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졌었는데, 다시 좀 살펴볼 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관련해서 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, 김진경 본부장님? 네, 저는 관련 종목 중에서 대원미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만화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종합 엔터 사업체이고요. 최근의 경우에는 외부 IP를 유통하는 것보다도 바로 자체 그 IP에 대한 제작과 또 활용에도 워낙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워낙 이제 마진율 자체도 높기도 하고요. 또 부가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뭐 콘텐츠라든지 미디어 사업부에 대한 실적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, 특히나 여기서 이제 캐릭터라든지 또 IP 상품화가 바로 노하우가 풍부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해당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제작에 IP 상품화도 워낙에 유기적인 연결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적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여기에 더해서 자체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뿐만이 아니라 해외 애니메이션으로도 국내 수입을 하고 또 배급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이 컴투스 플랫폼과 바로 NFT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로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해서 뭔가 고품질의 NFT 상품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엑스플레인스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바로 이 콘텐츠 자체를 활용을 해서 이 콘텐츠 IP를 활용해서 뭔가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싱이라든지 또 복합 문화공간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체 IP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사업 규모를 더욱더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멘텀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다른 부분, 이제 캐릭터 부분에서는
다양하게 캐릭터 자체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한 매출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글로벌 캐릭터 IP 사업 전개라든지 또 콘텐츠 사업 진행에 따른 수익성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또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미디어가 하고 있는 IP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현재 주가가 5%대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어느 정도 저항 라인으로 작용되었었던 바로 60일선을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이 6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오히려 자리를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은 좀 더 추세적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60일선 위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부근 18,000원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지금은 워낙에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산업 자체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미디어의 경우는 자체 IP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대원 미디어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IP나 관련된 고부가가치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. 주가는 3월에는 조금 소외를 받으면서 눌렸다가 이제 다시 추세를 좀 바꾸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시세를 5% 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60일선 돌파 여부 마지막까지 오늘 장 마감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원미디어를 주셨고 이 키워드 저희가 관련돼서 K-콘텐츠와 관련해서 김민수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또 공교롭게 두 분이 콘텐츠와 엔터 또 비슷한 결에 관련된 섹터를 좀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? 네, 많이 쉬었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섹터 네. 아닌가 싶은데 예, 본부장님의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. 네, 그래서 그중에 네. 하나 삼화 네트워크스가 눈에 띄는데요. 삼화 네트워크스. 네,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래도 드라마 제작 편수가 많은 두 개 제작사를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펜 엔터테인먼트와 이 삼화 네트워크스가 아닌가 싶은데요. 예, 그중에 삼화 네트워크스를 꼽은 이유는 조만간 또 낭만 닥터 김사부 3가 이제 또 제작돼서 공급되겠죠. 네, 그래도 우리 앵커님이 성대모사 잘하시는 한석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, 넘어가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국내 최초로 드라마 독립 제작사로 이어왔고 게다가 한 110편 가까이 꾸준하게 공급하면서 시장에서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한 만큼 최근 들어서도 이제 글로벌 OTT 쪽으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해봤을 때 실적 자체가 작년에 거의 없는 분위기에서 작년에 이제 한 1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이런 확장세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. 한 번 더 레벨업 시도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근을 안착해서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일단 지금 초반의 태동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삼화 네트워크스 관심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삼화 네트워크스도 최근에 추세의 흐름이 좋습니다. 이번 달 들어서 계속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 삼화 네트워크스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좀 책정하고 접근하면 좋을까요? 네, 지금 오늘도 계속 지켜보는데 잘 안 빠집니다. 네네. 네,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쉬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자리에서 3,500원 전후 접근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일단 직전 좀 매물대가 있는 자리가 약 한 3,700원대 있는데 이를 안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변화 정도인 한 4,000원대 중반까지는 한번 탄력 받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한 3,200원대 정도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삼화 네트워크스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체크해 주셨고 김진경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질문을 드리면 자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여러 제작사도 있고 뭐 IP를 가지고 있는 쪽도 있고 또 K 웹툰 관련된 섹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저희가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? 네, 여러 가지 이제 세분화를 해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은 네. 이 콘텐츠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제작사들 뭐 IP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은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해외에서 또
또 수출에 대해서도 향후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업체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지금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주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